여러분, 큐형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5월이잖아요. 5월. 5월은 부르구나 우리들 세상. 그죠? 5월 하면 정말 날씨도 좋고 뭐 행사의 날, 가정의 날. 오늘은 빼뜨릴 수 없는 체육대회 메이크업 가지고 왔습니다. 10대 월드페, 뭐 10대 뭐 UMF였죠. 기분이 좋았어. 그냥 그 축제 주황. 그때 그 흥미진진한 기분을 가지고 키영표 체육대회 메이크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렛츠고! 5월은 부르구나 우리들. 이상하게 환절기만 되면 이렇게 막 뭐가 이렇게 나. 정말 스트레스 받기 짜증나 죽겠어. 정말. 자! 시작해볼 건데 체육대회는 헤어밴드가 필수죠. 헤어밴드를 먼저 머리 찡겨 매고 시작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벌써 뭐 에어로빅 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필링패드로 어떡해 어떡해 피부 너무 예민해져 어떡해 어떡해. 일단 각질 제거와 피부결 정돈을 먼저 시작해줍니다. 이런 데를 해줘야 돼요. 이런 데 귓구멍 뒤에. 아니지만은 이런 데서 막 냄새나 마린 에너지 콜라겐 타워 앰플을 발라줄게요. 제가 원래는 그 미샤의 비폴렌 앰플러를 되게 열심히 썼는데 이제는 조금 쓰기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점점 날씨가 더워지면서. 근데 아직까지 밤엔 좀 되게 건조하잖아요. 막 새벽에는. 그래서 자기 전에는 아직도 발라줘요. 제가 날이 더워지면은 얼굴에 열이 되게 많거든요. 또 막 체육대회잖아요. 이게 몸을 막 흔드니까 또 몸에서 이게 열이 막 난단 말이지. 막 흥분하고 그러면은 좀 쿨링감 있는 제품을 찾다 보니까 이 제품이 약간 좀 쿨링감이 좀 있더라고. 이걸 지금 써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아. 마음에 들어. UV 퍼펙트. 선크림은 진짜 요즘에는 이것만 쓰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유가 단 하나예요. 가볍다. 가벼워서. 선크림도 이제 두꺼우면 못 쓰겠어. 막 가면 쓴 것 같아. 짜증나 죽겠어. 그래가지고 이 햇빛을 강력하게 펄어 탁 하면서도 가볍고 묽은 애들이 확실히 땡기더라고. 어쩔 수 없나 봐요. 또 괜찮은 이런 선크림이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세요. 써보게. 또 얘 하나만 주장창 쓸 순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 선크림 아이템 댓글로 남겨주세요. 터치인소 노 프로블럼 프라이머. 축제하면 또 뭐예요? 이퀄 기름. 기름이죠. 이 기름이 막 나온단 말이죠. 모공을 케어해야 되는 그런 부분 있죠. 정말 얇게 해서 계속 이렇게 올려야 돼요. 가격 대비 성능이 괜찮아서 쓰고 있는 아이템이에요. 근데 진짜 고등학교 때 체육대회 너무 재밌었거든요. 저는 체육대회를 위해서 학교를 다녔던 것 같아요.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대학교나. 근데 고등학교는 정말 되게 특이했어요. 예고였잖아요. 이 학급마다 그 컨셉이 있어요. 자기네 반의 컨셉. 우리 반은 그때 컨셉이 스시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스시집 그 옷을 그 유카타 같은 거 그거 막 줄다리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이제 미술부다 보니까 정말 특이한 애들이 많았거든요. 제정신 아니야 다들. 그 스시집이잖아요 컨셉이. 그래서 어떤 애가 생선 대가리를 부직포로 만들어 온 거야. 가지고 생선 대가리를 막 쓰고 막 돌아다니는 거지. 김을 이렇게 막 이어가지고 자기 얼굴이 막 초밥인 것처럼. 너무 재밌었는데 그때. 요즘 체육대회 분위기는 어떤가요? 항상 그 달리기 하잖아요. 무용부, 음악부, 미술부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뭐 말해 뭐야 항상 뭐 무용부가 1등 했죠. 근데 무용부 애들은 항상 막 하다가 결승선에 이제 골인 할 때 막 무용을 막 하면서 막 다리찢기를 하면서 막 들어온다니까. 세상에. 그래 니들 잘해. 정말 이렇게 인정해줬잖아 또 그때 또. 잘하는 거 인정해줬고 확실히 무용부 애들이 다리를 아주 그냥 착착 잘 벌려서 그런지 막 그게 막 이렇게 뛰더라고요. 막. 무용을 하면서 막 뛰어 애들이. 쿠션. 특히 for school after class studio 당 두팟은 커버 쿠션 사모 베이지. 이름 한번 어렵사리 길다. 일단 쿠션. 어머. 두렵다 지금 몇 번 써가지고. 이렇게 두 개의 면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 한 넓은 쪽은 이제 저 얼굴 전체적인 부분. 이렇게 두드려주고 좁은 쪽은 이제 코 밑이나 뭐 그런 데 있죠. 막 여기 다크서클 있는 이런 부분. 가까이서 보면은 이 그 조직이 넓은 쪽에 쿠션에 이 조직이 쫑쫑쫑쫑 있으면은 이쪽은 뚜르르 이렇게 있는 그런 느낌이 살짝 있어요. 정말 이 눈을 현미경의 눈으로 보면은 그래요. 오케이. 근데 저는 이런 게 확실히 좋긴 하더라고요. 이런 디테일, 세심함, 감동, 목자나.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매트 피니쉬인데 커버력 값. 진짜. 얘가 또 있잖아요. 알죠? 글로우 커버 쿠션이고 얘는 픽싱 커버 쿠션이에요. 그래서 얘가 조금 더 글로우한 느낌이 있고 얘가 조금 더 매트한 느낌이 있긴 한데 두 개가 막 그렇게 엄청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 있다는 거 얘가? 그 차이? 그 차이 말고는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 네. 끝에는 이제 코.
근데 건성이신 분들은 이거 진짜 못 쓰겠다. 어머, 세상에. 쿠션 버프에 남은 소량을 이렇게 눈가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좀 트러블이 좀 가려지니까 이제 좀 사랑 같다. 요런 느낌의 피부 표현. 굉장히 매트 피니쉬인데 광도 살짝 있어. 되게 은은하게. 그쵸. 그리고 조금 더 2차 커버를 해줄게요. 아, 내가 이상하게 여기에 있잖아, 여기. 여기에 뭐가 이렇게 난다? 짜증나게. 메이크업. Forever you. 얘도 되게 얇은데 커버력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 비싸. 얘 한 4만원대 했던 것 같아, 컨실러. 근데 되게 조그매. 쬐끈해. 코딱지만 한 게 4만원대야. 좋긴 좋아요. All day perfect setting spray. 되게 고소한 냄새가 나요. 수분도 공급을 시켜주면서 동시에 이제 메이크업 고정까지 가는 거죠. 어. 러시안 벨벳 블루. 혹시라도 렌즈 광고 들어올까 봐. 러시안 벨벳 블루. 이 렌즈는 제 최애 렌즈입니다. 컬러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짠! 어머! 컬러 너무 예쁘다! 완전 이건 퀴영 팩. 발색 장난 아니죠. 되게 몽환적이면서 아름다우면서 시원하다니까? 자, 눈썹 그려줄게. 눈썹은 짠! 요거! 헤이미쉬 데일리즘 아이 팔레트 로즈 마모리. 마모리, 마모리. 짠! 그래서 가장 끝에 요 컬러. 엄청나게 쉬머한 펄이 있는데 거의 티가 안 나네? 아시겠어요? 저 요즘 완전 구두셀레님 영상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요즘 약간 친구들한테 따라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하면은 좀 마음에 안 든다. 사절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팬입니다. 네. 이게 살짝 로즈기가 도는 다크한 브라운인데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이시죠? 와우. 아, 배도 살짝 앞쪽에는 힘을 조금 덜 주고요. 컬러를 이용해서 해줄게요. 베이스 컬러 깔아줄게요. 뭐 체육대회 그 깜찍한 느낌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컬러네요. 근데 요 섀도우 컬러랑 렌즈 컬러랑 조금 찰떡인 듯. 나 이런 컬러 너무 좋아. 또 너무 예뻐. 어떡해! 감동적이요! 총알 브러쉬로 좀 풀어주세요. 네. 그리고 언더도 같이. 어머. 어머. 이쁘다. 마음에 든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배터리도 없어서 한쪽 다 완성하고 나머지 완성할게요. 다음 밑에 이 컬러. 정말 딱 말린 장미 컬러의 정석이다. 앞머리 눈 끝에 위주로 이렇게 이렇게 브러쉬하다 보면은 여기 눈썹 뼈 만나잖아요. 눈썹 뼈까지만 딱 이 정도까지만 이렇게. 컬러 되게 두 개가 되게 찰떡이네. 방금 썼던 그 두 개가 얘네들끼리 짠내 짰어. 자기네들끼리 좀 이렇게 잘 이렇게 호흡하자고 짠내 짰어. 치들끼리 짰어. 해줍니다. 이렇게 살짝 이렇게 풀어줍니다. 눈썹 그렸던 그 컬러 있죠. 끝에를 약간 아이라이너 그리듯이 좀 살려줘 볼게요. 살짝 이렇게 귀여워보이려고 눈꼬리를 아래로 조금 이렇게 내려줬어요. 응? 재수 없죠? 어쩔 수 없어요. 세상에 있지요. 응. 앞머리도 살짝 이렇게 눈 꺾였어. 어? 더러워 정말. 잠깐만요. 앞머리죠. 앞머리도 살짝 음영감을 줘볼게요.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끝에 위주로만 윗라인 끝에 안 닿는 한에서 이 정도까지만. 옆에 이 친구랑 조금 이렇게 섞어서 애교살 밑에다가 살 조금만 넣어줄까봐. 이런 느낌으로. 오케이? 이게 글리터인데 한쪽은 리퀴드고 한쪽은 그냥 가루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런 립브러쉬로 이용해가지고 한결 더 수월하게. 터치인솔이라는 브랜드인데 펄 종류 컬러가 진짜 많아요. 그리고 엄청 예뻐요, 펄이. 근데 이 글리터, 이 가루 타입은 털날림이래. 가루날림이 조금 있어. 털날림 뭐야. 근데 리퀴드는 진짜 괜찮아요. 그 리퀴드는 진짜 아이러브예요. 금방 마르거든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부분에 좀 빠르게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진짜 체육대회 때 이렇게 하면 진짜 완전 인싸 인증 받는 거죠. 다음에 가루를 조금 써줄게요. 와우. 이런 축제나 페스티벌 같은 날에는 뭔가 안 해본 메이크업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되게 괜시 막 신나. 눈썹 뼈 부분 조금만 살려줄게요. 좀 밝은 컬러 컨실러여가지고.
아, 맞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저는 체육대회를 위해서 학교를 다녔다. 건대랑 국민대 같은 경우는 그 체육대회 때 예술디자인대학교 그 대학 사람들끼리만 그 과끼리 댄스 대결을 해가지고 1위, 2위, 3위를 막 정하는 그런 댄스 대결이었거든요. 아마 지금은 그게 없을 거예요. 그걸 이제 허슬이라 부르거든요, 허슬? 근데 1학년 때는 무조건 필수예요. 진짜 밤새 막 잠 안 자고 막 연습해요. 근데 되게 1학년 애들이 되게 싫어했어. 왜냐면은 과제도 해야 되는데 춤 연습도 해야 되니까. 아니 무슨 내가 미대 온 건지 뭐 연습생으로 뭐 대형 기획사에 온 건지 막 헷갈리니까 이제 애들은 싫어한 거지. 난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난 우리과 이제 동기 중에 어떤 여자애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근데 걔는 막 로봇춤을 엄청 막 신랄하게 막 추는 애가 한 명 있었어요. 걔랑 나랑 막 싸움이 붙은 거야. 서로 메인 하겠다고. 그때 컨셉이 뭐였냐면은 약간 그 아프리카 원주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의상 있잖아. 막 털 같은 거 있잖아요. 막 깃털. 서로 가장 긴 깃털을 꽂겠다고 이마에다가. 걔랑 엄청 싸웠는지 몰라요. 막 요런 느낌 했고요. 다음에 짠! 요건데 요거는 파츠인데 지알로 이렇게 돼있어요. 이렇게 어플리케이터가 굉장히 침처럼 그죠? 굉장히 디테일하게 파츠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릴 수가 있거든요. 다섯 가지 중에 은빛 이렇게 굵은 것도 있고 조그만 것도 있고 되게 가지각색의 다양한 입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우주의 별들을 연상케 하는 그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오케이. 좋아요. 블링 블링 너를 내게 가져다줘. 요 컬러. 오로라. 완전 오로라 느낌. 리퀴드 펄팅에 올렸으니까 얘는 그냥 포인트식으로 살짝만 올려줄게요. 이래야지 체육대회 메인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장 빛나야 돼.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이런 파츠 하며 글리터를 올리고 오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공작새마냥 빛나야죠, 그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공이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한층 업그레이드를 해시켜줬습니다. 요 친구 요즘 써보고 있는 아이라이너입니다. 원래 제가 키스미만 썼는데 너무 키스미만 좋아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키스미 말고도 내 인생 라이너를 찾아보자 해가지고 요즘 쓰고 있는 라이너인데 요걸로 한 번 더 왼쪽과 오른쪽이 아주 비교가 엄청나다. 그죠? 블러셔도 빠뜨릴 수 없겠죠. 우리 또 이 체육대회 메이크업은 블러셔가 또 한 또 포인트 하거든요. 눈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쫙 그 뭐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락커. 그 아이라인 위주로 존재감이 굉장히 뿜뿜한 그런 또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블러셔 컬러는 조금 살짝 얌전한 누디한 살구빛 컬러로 버무려 준 다음에 그 위에다가 또 파츠를 또 이렇게 블링블링하게 얹어주는 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네, 오케이. 이 세 개를 해가지고 이제 쉐이딩을 해줄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광대가 튀어나온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밝은 컬러 그리고 점점점 바깥으로 가서 조금 음영감을 줘가지고 광대가 상대적으로 좀 음영 때문에 덜 부각돼 보이는 그런 효과를 네, 줘보겠습니다. 이 미러볼 파츠 올려줄게요. 은하수 느낌이 나요. 은하수로 춤추러 갈래. Let's go. Let's go. 이 끝이랑 요 아이라인 바깥쪽으로는 조금 덜하고 여기 위주로 많이 해줄게요. 스티커들. 정말 귀엽죠? 이런 거 다 하나 문방구에서 1,000원씩밖에 안 해요. 정말 괜찮죠? 싸죠? 대보고 어울리는 거. 근데 진주도 어울릴 것 같은데? 위치가 은근 중요해요. 이 구도와 이 각도와 간격의 조화. 와우. 위에다 붙이는 거 어때요, 위에다? 어머. 별로다. 뗄게요. 자, 빠른 인정. 좋습니다. 와우. 실제로 제가 체육대회를 한다면은 눈꺼풀을 이용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요 반짝이 라인 한 번만 더 살려줄게요. 이거 지워졌네. 립브러쉬가 은근 라인 그리기 좋다니까. 요 라인으로 그리고 싶었어. 짠! 요걸로 코 쉐이딩 조금만 해줄게요. 코가 조금 짧아 보이게 한 번. 하이라이트. 밀리마우즈 조이 컬러 스틱. 이게 매트와 글로우 두 개 있거든요. 저는 매트 해줄게요. 눈이 너무 포인트여서 입술을 조금 매트하게 죽여줄 거야. 죽여봐라! 입술 컬러 마음에 들어. 짠! 이제 반쪽 완성하고 오겠습니다. 잠시만요. 3, 2, 1. 휴양표 체육대회 메이크업이 네, 완성이 되었습니다. 와우. 좋은 말씀 하나 올리고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인생은 달리기와 같다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달리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되고 달리기가 다 끝나면 우리는 물을 마시며 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감동 먹을 뻔했죠. 그죠? 여러분, 오늘도 달리는 당신 화이팅!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하기 끄. 안녕.